자, 그러면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아,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고 얼른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빨리 좀 하나만 네, 살펴보고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이제 주식 투자 뭐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뭐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또 이효석 SK증권 애널리스트가 또 네, 그 고정이죠. 예,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뭐 드라마 보면 뭐 도박이다 그런 이제 이미지가 너무 이제 덧대어 씌워져가지고 주식 투자를 뭐 숨기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네. 올해 이제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이 기사에서는 이제 정부가 주식 투자 차익에 과세를 하는 이제 강화하려는 것도 이게 좀 너무 불로소득 아니냐 그래서 그런 좀 잣대를 좀 들이내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호사 SK증권 애널리스트가 자기 이제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주식 투자가 이제 불로소득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영상 올렸고요. 주식 투자가 이제 노동에서 중요한 가치로 이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의사결정 행위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도 기업의 모든 이제 그 경영이라든가 뭐 의사 결정을 할 때 CEO가 이제 다 책임을 지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뭐 주식 투자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지난 금요일도 느끼셨겠지만 엄청난 뭐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잖아요. 뭐 그런 네. 식으로 갑자기 폭락을 하면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되고 또 매일 급변하는 시세를 보면서 뭐 공포와 탐욕을 견뎌야 한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학개미들이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엄청난 공포심을 맞서서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거 주식 투자도 어쨌든 부단한 좀 노력이 아니, 필요한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네. 주식 우리 정프로가 주식 투자하기 전 자료 화면이 준비되면 참 좋은데 네. 주식 투자를 처음 하기 전 정프로의 외모와 지금 외모 이걸 보시면 이게 불로소득이 아닌 아주 확실한 증거 아, 얼굴이 일차 알았다니까요 원래 정은경 본부장은 저리 가랍니다. 네? 네. 아, 정은경 본부장 저리 가라요. 아, 얼마나 제 꽃미남이었는데 여러분 산 증인이 계시네요. 그렇죠. 진짜. 2018년 네. 전에 정영진이라는 사람과 네. 2020년에 정영진이라는 사람 이게 비포 애프터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아 이게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다 백머리, 백발이요, 백발 여러분. 눈도 네. 침침해졌죠. 아이고 참.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주식 하고 있어. 아무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어쨌든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다 견뎌야 네. 사실 돈을 버는 건데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 불로소득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손실도 엄청나게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난 소득이 아니야 참.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로 마이너스입니다 나 지금. 불로. 와 정말. 예,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존리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도 나오셨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온 건 뭐냐면 그분께서 했던 얘기 투자를 통해 돈으로 하여금 이제 일하게 하는 게 네. 어쨌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불로소득으로 모는 거는 좀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올해 개인 투자분들이 62조 샀거든요. 62조에 엄청난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단지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치부하는 거는 62조 네네. 시간의 노동이 들어간 거지. 예,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이제 의사 결정도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뭐 결론이 나겠죠. 조만간 나겠지만. 아, 이게 토요일 1일날 네. 1일날인가? 1일날. 일요일 날 저녁을 했대요. 그 총리 공간에서. 네.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냈다네. 네. 사실 오늘 그 정부에서 5억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먼저 했다. 네, 정부는 5억, 민주당은 10억 유예로 지금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보다는 약간 톤 저기 좀 올라간 네, 거예요. 네, 올라갔어요. 민주당도 사실 5억 쪽으로 하려다가 네. 유예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원래 오늘 그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청와대에서 예, 공식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20만 청원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답변 시기를 아직은 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 투자 저도 뭐 여기에 동의합니다. 절대 불로소득은 아니고 네. 정말 여러분의 피와 땀 같은 돈이고 의사결정이 들어간 거니까 결코 이런 인식은 좀 저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지금
이제 오늘은 출발은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네. 코스피가 한 5포인트 정도, 그다음 코스닥이 한 2포인트 정도.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사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엔트그룹 때문에 폭락을 했다. 뭐 외국인이 1조 던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또 추가로 던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일단 시작은 했고요. 현재 현대차가 0.9% 정도 상승 출발했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좀 최근에 빠지는데 오늘도 조금 빠졌고요. 오리온이 한 2.3%, 또 수소 관련주 태양광인 그 하나솔루션이 한 네. 1.9%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제 잘 나왔었던 LG전자도 한 1.8%. 그래서 대부분의 그 종목들은 다 상승세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좀 빠지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이노텍,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영향을 조금 LG 이노텍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종목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주 금요일 날 멕시코에서 이제 4조짜리 정유 공장 수주 받아서 네. 급등했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요. 만도가 그 아마존에 그 자율주행 그 배송하는 그 트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ADAS 그 이제 부품 납품한다 그러면서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 3% 정도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도 실적 괜찮아서 한 2% 올라가는데 사실 풍산이 좀 재밌는 게 그 미국에 탄약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뉴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대선 이후에 뭐 난동 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그래서 총을 좀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총 구입을? 예. 네. 그럼 당연히 탄환도 많이. 아니 저도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친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 간 지 한 30년 됐거든요. 네. 자, 처음으로 총을 살까 생각 중이라는 거야. 처음이래, 처음. 왜냐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아, 심각하게 얘기하더라니까. 처음으로. 그냥 사지 말라 그랬지. 네. 그래서 요새 뭐 탄환 수출 많이 돼서 좀 주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일단 기업들 뭐 대부분 그래도 강세 잘 보여주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한 2% 올랐고 웹젠이 이제 전민기적 2가 중국에서 출시가 좀 임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 정도 오늘 일단 강세로 시작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5G 장비주도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했고 뭐 테스 유닛 테스트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도 약간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지난 금요일날 충격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코스피가 10포인트 0.45%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종합으로는 일단 외국인이 100억 정도 매도 출발했지만 그 물량을 기관들이 한 140억 정도 받아가면서 일단 장 초반엔 기관들이 조금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가장 강한 업종이 좀 음반 업종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뭐 CJ E&M이나 NHN 벅스 소리바다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갔고 건설기계 업종도 오늘 뭐 두산밥켓 그다음에 수산중공업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 또 미국도 인프라 투자 네. 얘기 좀 나오면서 오늘 출발이 한 2% 이상씩은 다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업종, 또 카메라 모듈 장비, 그래서 IT 업종도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요. 하락하는 업종은 일단 이제 비료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대표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DBI 때. 그래서 오늘은 국내 대표 그 IT 대형주 반도체 업종이 일단 가장 약한 것 같고요. 네. 다른 업종들은 그거 제외하면 대부분 좀 흐름은 좀 견조하게 잘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빠지지만 증시는 일단 올라가고는 네. 있습니다. 다른 업종들이 좀 세가지고. 예. 그리고 진짜 아직은 불안불안하네요. 네, 아직은 불안불안해요. 이게 사실 그 정부에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뭐 사실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걸 보고 이제 대응을 확실히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주주 과세 관련해서 빨리 좀 결론이 이번 주에 좀 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이 통신 장비 회사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워낙 요새 통신 장비 업종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삼성의 이제 일경맞은 노키아라고 나왔는데 그 3분기 그 노키아가 실적 발표해서 미국 증시에서 주가가 17%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이 노키아 주요 고객사가 미국의 버라이즌인데 네. 이 버라이즌이 삼성전자랑 이제 대규모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키아 점유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내년 이제 실적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다. 노키아 같은 경우 CEO가 직접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5년간 8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장비는 내년 2분기부터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버라이즌이 노키아하고 에릭슨 장비를 사용하는데 노키아가 빠지고 이제 삼성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네네. 삼성 점유율이 10% 밑이었는데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고, 그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중국에 또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 에릭슨과 삼성전자 2파전으로 점점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노키아가 점점 이쪽에서 좀 특히 중국 쪽에서도 조금씩 배제되고 있어서 노키아 비중이 높은 장비주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노키아가 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랑 전자공시 한번 찾아봤는데 5G 통신 장비 이제 관련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주요 뭐 종목들하고 매출처가 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한 번씩 다 봤는데 그 매출처 비중 나온 거는 KMW만 공시를 해놨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이 주식 이 전자공시 좀 하시는 그 각 기업체 있으시면 KMW처럼 이렇게 각 매출처 비중도 좀 올려주시면 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KMW는 제가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니까 확실히 요새 좀 주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키아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노키아가 무려 58%. 이 반기 보고서 기준에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높은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노키아가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에리슨 비준이 좀 높은 기업들이 좀 앞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전자공시에는 KMW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수출 공개해 놨기 때문에 혹시 뭐 5G 장비 투자하신 분들은 각각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셔가지고 네. 주식 담당자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화하면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비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이제 비밀 이제 그게 가르쳐 주 왜냐하면 2015년도인가요? 뭐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왜 제3자 뭐 그런 거 바뀌었잖아요. 네. 정보.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되게 보수적으로 하더라고. 그렇죠. 아이 담당자하고 무슨, 저도 가끔 네. 통화해 보면 전에는 뭐 아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시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이제 KMW는 전자공시 아예 공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KMW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 대표 업체가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그 회사가 딱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라고 해서 뭐 다른 회사랑 뭔가 좀 비밀 유지 계약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해주는 게 좀 투자자 오히려 또 보호 차원에서도 좀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걸 또 명확히 아셔야 이런 기사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보고 5G 내가 뭘 선택할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비에 안 걸리려면 그냥 성실하게 계속 공시해 주는 게 네, 최고죠. 공시는 뭐 그런 그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 공공으로 네. 네? 그죠 표시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뭐 제가 좀 KMW 안 좋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팩트니까. 근데 KMW가 이렇게 공시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주분들 위해서도 네. 상당히 좀 좋게 표시를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 보고서 중에서는 이제 그 요새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는데 9월달 전기차 이제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메리츠 증권의 이제 주민우 연구원님 자료 좀 참고해가지고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9월달 이제 전기차 판매는 역대 역시 뭐 최대 75% 증가를 했고요. 유럽과 중국이 역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전체 이제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 비중 이제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이 이제 주요 뭐 네 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네 개 회사 이 네 개 나라의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면 전체 자동차 중에서 6.6%라고 합니다. 지금 9월 달에 네. 판매된 게 그러니까 이제 10%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제 좀 시작이다. 아직까지는 뭐 대중화되려면 좀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 유럽 쪽에서는 일단 그 LG화학이 납품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ID3가 7월 달에 104대가 판매됐는데 9월 달에 무려 8,300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폭스바겐 쪽이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르노의 이제 Z5라는 이제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 3인데 이게 무려 11,000대 이 둘 다 지금 LG화학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유럽 쪽에서는 LG화학 배터리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9월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은 지금 55% 급증을 했는데 LG화학이 무려 256%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398%, 삼성 SDI가 86%, 그다음에 CATL이 58%, 그리고 유일하게 파나소닉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한 11% 네. 감소하면서 일본의 파나소닉만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주민의 연구님이 쓰신 이제 자료 보니까 최근 이제 대규모 리콜 때문에 일회성 비용 이제 우려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또 과거의 ESS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을 좀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결론만 나면 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1년 이제 최대 수주전이 폭스바겐의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네. 프로젝트인데 그게 20조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엄청난데 이제 내년도에 최대 수주전이 펼쳐질 텐데 LG, SK, CATL이 이미 예전에 한번 공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삼성도 이번에 뛰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4파전 양상으로 좀 갈 거라고 하는데 내년에 폭스바겐 손을 또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테슬라 신규 공급사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가 요즘에 원통형 배터리 개발 얘기 나오니까 네네.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3사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좀 아쉬웠던 게 그 장이 좀 급락했지만 사실 삼성 SDI도 올랐고 중국의 CATL이나 BYD라든가 이런 중국 기업들 막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 2차 전지 회사들이. 근데 좀 안타까운 건 LG화학이 뭐 물적분할 이슈 때문에 네. 혼자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주가는 지금 굉장히 세요. 센 건 맞는데 한국 기업들이 그 수혜를 좀 못 받는 거는 좀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권순우 기자님이 좀 오셔서 수소차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전기 수소차 20조 원 투자 얘기하셨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좀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이에 또 코스닥이 하락만 예, 시장이 좀 분위기가 왜 그래요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 좋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게 개선되려면 어쨌든 이번에 대선도 끝나야 되고 양도세 이슈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급 자체는 그렇게 뭐 우려하실 만한 지금 아직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뭐 물론 매도는 하지만 오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1조 판 거에 비해선 매도 규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이라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현재 한 244억 정도 오히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뭐 수급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래도 뭐 일정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네. 예. 이제 표 좀 보여주시면요. 이번 주 일정은 오늘 뭐 중국의 10월 차이신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되고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마 이번 주에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오늘 당정 그 결과 오늘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와요. 네. 네, 그러면 뭐 얘기 나오겠네요. 네, 네,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 내일 이제 미국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상원 하원 선거까지 다 열리니까 지켜보시고요. 11월 4일 날은 이제 국회 과기부에서 구글이 이제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강제하는 걸 방지하는 요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인터넷 업체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니까 네.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위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상장 폐지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 4일 날 네. 좀 지켜보시고 그날 이제 하이닉스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했고요. 다음 날은 미국 FOMC 역시 중요하고 중국의 사실 이게 금요일 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엔투그룹이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홍콩 상하이 과창판에 동시 상장한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 관련해서 수급상 거기에 이제 청약한다고 뭐 주식을 청약도 팔고 있고요. 근데 청약했다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막 그 거기도 1조 넣는데 뭐 한 2주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아니 막 그렇게 되면 다시 네. 반환돼서 다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예. 1조 넣어가지고 1조 원어치 청약 받았어. 그럼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환불 뭐 우리 한국과 비슷하다면 환불 받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엔투그룹이
지금 이렇게 되면 시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무려 300조, 4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잡아 먹으니까. 그럼 이제 지수에 또 이 특정 지수에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도. 아.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했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지수 편입되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매를 좀 맞긴 맞아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냥 미리 매를 맞은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 매 중요한 얘기하니까 기분이 확 안 좋아요. 옛날에 매 맞았던.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가 참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중국 그런 이제 수급 이벤트 생기면 항상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문매를 때려버리니까 좀 금요일 날도 그런 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실 건 이게 이번 주 한 며칠 정도 외국인이 계속 대량으로 던지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던지진 않아요. 지금 오전장은. 네. 50억 밖에 아, 매도 안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장을 이게 염차장님 얘기를 할 때 또한 내가 쭉 주시해 보니까 치열하네. 예. 네? 지금 보니까 이슈들이 지금 막 목전에 있잖아. 예. 네? 미 대선도 그렇고 뭐 수급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치열해 보니까. 예. 여기서 전략적 사고방식을 사고를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이쪽으로, 난 이쪽이고, 난 이쪽. 그 중간에, 어, 뭐지? 이게 막 눈에 보이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 수혜주다 이거에 베팅하는 건 솔직히 반대긴 한데. 왜? 아니, 그게 사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에? 누가 될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사실. 아, 우리 염차장님 보니까 트럼프인 것 같네, 보니까. 아니, 저는 바이든 쪽에. 근데 왜?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100%면 하겠죠. 그런데 네. 하고 확인하고 해도 전 늦지 않는다고 전혀 생각해요. 확인하고. 네, 전혀 늦지 않.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당일날 네. 한번 주가 급나갈 수가 있으니까 모멘텀 네. 소진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한다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냐? 유시대 과거에. 유물이 될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하거든요. 방향은 명확해요. 트럼프가 트럼프 막을 수 된 다음에 트럼프 된 다음에 한 2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떡락해 가지고요. 한번 차트 보시면 참혹했어요.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때 4년 다르다? 전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특히 뒤에 유럽이 받치고 있어 가지고 유럽, 중국 이쪽도 있어서 저는 트럼프가 그냥 물론 이제 이 바이든보다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방향성 자체는 그냥 그쪽이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트럼프 된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진 않고 그 역으로 바이든이 되면 저는 오히려 신재생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기로는 이벤트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역발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중장기는 나중 문제고 왜냐면 여튼, 주가 급등할 거기 때문에 여튼 증권 이 분석하는 분들은 참 복잡해. 아니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긴 그래. 이게 네. 오히려 이제 바이든 되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신재생에 붙어버려요. 그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근데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는 뉴스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네. 정보에 사고 뉴스에 팔아. 소문에 네. 사고 뉴스에 팔아. 네. 미국 주식은 안 그렇더라고. 미국 주식 그래요. 보니까 네. 뉴스 딱 나오면 어 좋은데 그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은 맞아요. 예, 한국 이벤트, 주식은 어떻게 되고 예, 좀 반응을 좀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그 빅히트 얘기만 한번 해드리면 요새 네. 뭐 빅히트가 사실 거의 지금 공모가까지 왔잖아요. 아, 지금 참 빅히트.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실망 많이도 하실 텐데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가치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수급 앞에 장사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급락한 가장 큰 배경은 오늘 한 분이 또 애널리스트 분이 뭐 보고서도 썼던데 결국 오버행 이슈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전에 투자했던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지금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상장이 다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전화우성지가 160만 주 정도 상장이 됐고 그중에 반이 88만 주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나머지는 1년 동안 보유예수로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 재무적 투자자들 물량이 한 217만 주 정도 된대요. 합치면 300만 주가 넘어요. 이게 8.6% 비중인데 네. 이건 그냥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의 이 보유한 가격대가 되게 천차만별인데 가장 싼 게 2,1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100원부터 3만 원까지. 그러면 지금 주가가 15만 원이니까. 2,100원이요? 네, 2,100원에 투자한 데도 있나 봐요. 70배? 70배인가요? 뭐 어마어마하죠. 2,100원이면 그러네요. 70배. 얼마 전에는 140배였네? 네. 아유, 머리야. 그래서 그 물량들이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가 뭐 요즘에 공모가 오니까 싸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예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던져버리면 장사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소화되면 뭐 주가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아 지금요. 아 여기 이게 진짜 정 같아. 내가 그 염찬님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 홍콩에 있는 에? 홍콩에 있는 우리 애청자가 지금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 저희 시청자 네. 위원입니까? 김프로님 안녕하세요. 엔트그룹 자금 모집은 40조 원 정도 하는데 청약 자금으로 3천조 원 이상 모였습니다. 예? 제가 홍콩에서 중화권 소식 직접 정리해서 메일 드리는데 메일 주소 하나 주시면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아, 그러니까 100대 1은 안 되고요. 그죠? 40조 원 모집하는데 3천조가 모였다니까 한 80대 1 정도 그쵸, 됐네요. 네. 예, 80대 1이니까 내가 1조 넣으면은 그죠? 1조요? 1조. 아니 또 어떤 분이 내가 1조 가정부 모릅니까? 1조 아, 이런 게 괜찮냐 우리 시청자.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홍콩 인구 5명 다 한 명이 청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도 청약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나 봐요. 뭐 영국 GDP 수준이라고 하니까 3,200조면 네.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 상장하면 사실 뭐 아시아 증시 입장에서 안 좋죠. 야, 3천조가 네. 모였대요. 3천조면 우리 한국 GDP의 한 1.5배 되나요? 대박이다. 어마어마합니다. 3천조. 네. 아, 돈이 빠질만 하네. 3천조면 네. 그거 어디 찍어내겠어. 그래서 이제 좀 그게 합리적으로 출원할 수밖에 없는 게 금요일 날 네. 증시가 급락에 오후장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잖아요. 외국인 던져 가지고 그때 중국 증시도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비슷하게 엔트로 다 갔구나. 예. 네. 그리고 뭐 그 기사분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요일 날도 그 이선엽 부장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도 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싱가포르에서 MSCI 지수를 FTSE로 변경한다 선물 지수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대만 MSCI 지수랑 연계된 현물을 10월 말까지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대요. 그거 정리하는 김에 그냥 한국까지 다 같이 정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뭐 신빙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이벤트들은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끝나가니까 네. 일단 금요일로 그게 좀 마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외국인들 일단 그래도 매수하는 거 보면 수급적으로는 조금 안정감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다 전해주셨죠? 네. 네. 금주 일정까지 우리 그리고 아니 뭐 저도 그냥 네. 좀 요새 좀 시장 어려우니까 네. 그냥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도 물어보시고 여기서 뭐 주식 팔아야 되냐 뭐 네. 사야 되냐 말들은 많은데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사라 팔아라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기 상승장으로 보는 가장 큰 배경이 저는 어쨌든 뭐 유동성에 의한 상승은 좀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무조건 유동성으로 보거든요. 네. 일단 펀더멘탈은 내년에 좋아진다고 믿는데 유동성이 꺾이면 저는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증시가 좀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이유 우리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도 엄청난 밸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뭐 동학개미 분들도 물론 있으셨지만 자금들이 들어와서 저는 그랬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2, 3년 안에 꺾일 것이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동성이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바이든이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 금리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부담되고 올리게 해놨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에버리지. 낮출 거고. 네? 그래서 돈은 연준 또 약속을 했고 2, 3년 동안 저금리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도 했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도 당연히 금리 올리기는 쉽지 않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쨌든 내년에 끝난다고 해서 뭐 갑자기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고 2, 3년 내에 그리고 한국으로 봐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주식 말고는 다른 데로 또 갈 자금들이 되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지금 또 금요일 날 제가 느꼈던 게 증시가 막 폭락을 하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아예 다 주식을 매수를 해버리더라고요. 야, 거의 한 1조 원 사버렸잖아요. 진짜 세게 산. 예. 네. 그러니까 급락하면 사겠다는 지금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지금 예탁금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또 네. 최근에 53조 한 52조까지 빠졌다가 사는데도 그런 걸 보면 유동성은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소음 멀리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세장에 대한 좀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계좌를 살찌울 실적이 나오는 성장 네. 저는 이제 꿈에서는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보여주는 거. 제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보니까 이 종목을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국내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삼성 SDI가 좀 깜짝 놀란 게 실적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찍히기 시작해요. 배터리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된다고 생각만 했지
숫자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까지 거의 왔거든요. 그럼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장에다 실적까지 겸비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3분기 실적 뜯어보셔가지고 스토리만 보지 마세요. 거기서 숫자가 확실히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숫자 나오는 기업은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스토리로만 올랐는데 실적이 망가졌다. 그런 기업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이번 좀 어려운 장 좀 12월 한 달간 또 힘들 수는 있는데 네. 좀 잘 견뎌내면 그래도 내년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동소득이라는 거죠? 근로소득 근로소득 아니고 네, 절대 네. 아닙니다. 그 말만 기억하겠습니다. 네. 과로 손실도 있습니다. 증거가 여기 증거. 네. 자,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 비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